안 산 거야. 와, 씨. 인간 어제 자기 술 먹으러 갑자기 나갔잖아, 밤에. 주말에 왔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. 돈이 있는데. 내가 실수했잖아, 한 번은. 왜? 어쨌든 내가 그 와중에도 내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도 가축하면서 했어.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 생각할 수 있냐? 지금 자기가 팀쿡이 오고 애플이 더 잘 됐다. 혁신이 없는 거야. 응? 아니야, 나는 지금 그게 혁신인 것 같은데? 뭐가? 애플이 챗GPT 하는 게 그게 혁신인 거지. 아니지. 왜? 아우 달어. 아우 달어. 아우 역시 난 케이크는 아니야. 아우 달어. 아, 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로 오늘 계좌를 봤거든? 어. 추가면서 하기로 했잖아. 어. 나는 자기가 안 산 거야. 샀는데 나? 어? 샀는데? 아니 그니까 내 얘기 들어봐. 어. 안 산 거야. 와, 씨, 인간 어제 자기 술 먹으러 갑자기 나갔잖아 밤에. 원래 네가 산다 그랬는데. 술 먹고 안 샀구나. 너무 열이 확 받는 거야. 심지어 내가 어제 자기 술 먹으러 가니까 내가 사겠다고 했잖아. 근데도 굳이? 아니야 내가 살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믿고 난 잤는데 안 산 거야. 열이 확 받았다? 그냥 그래서 그냥 하, 참자 내가 그냥 오늘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버려야지 프리장 열리자마자 그랬어. 근데? 10시 넘으면 이제 그 NH에서 거래가 있어 문자 온단 말이야. 문자가 오는 거야. 막 띵띵띵 와. 보니까 다 산 거야. 테슬라 본즈도 샀더라고. 어제 테슬라 본즈도 사고 테슬라 두베레버리지 TSLA도 사고 테슬라 월배당주 테슬리도 사고 다 샀어. 다 샀더라고. 아씨 뭐지? 하고 계좌를 다시 들어가 봤어. 거래 내역을 봤더니 왜 1번 계좌에다 놨어? 원래는 우리가 그 TSLY 배당금 들어온 걸로 테슬라 본주를 따로 모으잖아. 그 계좌가 4번 계좌인데 거기서 샀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뚱맞게 갑자기 1번 계좌에서 산 거야. 그러니까 나는 4번 계좌만 보고 열이 받았던 거야. 그대로 20주니까 1번 계좌는 안 봤어 테슬라 하자면? 봤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빨리 4번을 본 거지. 샀나 안 샀나. 아 샀구나. 근데 아 그 와중에 또 샀구나. 근데 또 TSLL도 사고 또 TSLY까지 다 샀더라고. 어, 다 샀어. 어제 그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데도 술김에 내가 거기서 이게 지금 100개를 사는 건지 지금 1000개를 사는 건지 내가 실수했잖아 한 번은. 왜? 주문 실수로. 그래? 어 이게 어 이제 뭐 하나 거래 안 된 거 있더라?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TSLL 같은 경우는 7점 몇 달러인가? 그럴 거야. 어 맞아 맞아 7달러 때. 7점 몇 달러에? 뭐 내가 사고 싶은 수량을 눌러야 되는데 7.6 뭐 이렇게 되잖아. 근데 이거를 막 762달러 이렇게 점을 안 찍고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. 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뭐지? 돈 있는데? 계속 내가 주문을 매수 버튼 눌러도 계속 주문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다 매도하면 어쩌려고 그래. 아이 그래도 매도하고 매수는 색깔이 다르잖아. 그거 알아? 뭐. NH 계좌에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게 생겼던데 일괄 매도라는 버튼이 생겼더라. 어, 그니까. 그거 눌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다 진짜. 큰일 나는 거야. 응? 어 그래가지고 한 몇 번 막 내가 이렇게 막 실론 뜨고 이렇게 막 보니까는 아 이게 단위가 주가가 7.6이 아니라 760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더라고. 야. 어. 어쨌든 내가 그 와중에도 내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도 어 내가 말이야 테슬라도 다 사고 TSLL도 막 테슬리도. 가축하면서 했어. 아 문자 온 거 보니까 우리가 거의 한 달 전쯤에 추가 매수를 했었더라고.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매수 가격이 0. 몇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. 어, 한 달 동안 테슬라가 오르지도 않았고 횡보했어. 와 진짜 내가 징하다 그 생각 들더라. 케이크 좀 잡사. 좀 이따가. 어? 아, 속 안 좋아. 나 사실 나 지금 케이크 먹으면 토할 것 같아. 나 지금 콩나물 호국밥이 먹고 싶어. 어제 엔비디아는 120달러에 거래가 되더라? 아 맞다 어제 보니까는 주가가 이상한 거야. 분할된 가격이야. 10대 1로 한 거지? 응. 와. 10대 1인데 5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. 아 테슬라하고? 응. 아 테슬라가 173인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121. 어 50달러밖에 차이 안 나네. 생각해보면 작년 초반에도 얘네가 비슷했거든. 어. 참.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10대 1로 분할하고 나서 비슷해진 거잖아. 그치? 진짜 나 어이가 없어서 어제 쭉 봤다? ASML도 1000달러가 넘는 거야. 아 지금? ASML이랑 테슬라랑 비슷했었잖아. 근데 물론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분할을 하기는 했어. 어. 그래도 한 3배는 된 거야. 지금 1000이 넘어 아직도? 1000 넘어. 그때 처형이 ASML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가 500대인가 그랬을 맞아. 거야. 그때 처형 사줬으면 2배 된 거네 그러면은. 하, 참.
이러니까 투자는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돼. 감이야 감. 내가 진짜. 알아서 해야 돼. 처음에 딱 그 사고 싶어 했을 때 그냥 딱 그냥 질러야 돼. 그냥 가야 돼 그냥.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촉이 좋거든.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가셨으면 두 개 버신 거지 지금. 괜히 내 말 듣다가 왜냐면 그때도 ASML도 한참 올라와가지고 400인가 500이었거든. 아 그랬었어?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딱 뭔가 사고 싶은데 촉 왔을 때 그냥 질러야 돼 그냥 이렇게 진짜. 그래갖고 어제 샀는데 어제 산 거 잘 될까요?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$50밖에 차이 안 난다. 대박이지. 여기서 이제 심지어 엔비디아는 분할을 했는데 올라와서 테슬라 주가를 역전해? 넘어버리면은 또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. 테슬라와 엔비디아는. 아 진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진짜. 아 근데 뭐 일단은 뭐 지금 일론 머스크조차도 엔비디아 칩 못 사가지고 안달인데 그래 즐겨라 엔비디아 즐겨.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되겠지. 뭐냐 어제 애플에서 새로운 AI를 이제 발표할 거라고 되게 세상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혁신이 뭔지 알아? 몰라. 애플의 자체 AI는 없다. 그냥 챗 GPT 그냥 씹는데. 뭐 어디에다가 씹어? 어디에다가 아이폰에다. 아이폰에다가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리 부르면 시리가 막 대답해주잖아. 오늘 날씨 어때?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걸 이제 챗 GPT를 쓰겠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마석고 쓰겠다는 거야? 그러니까 애플의 자체 AI는 없다는 거야.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.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 생각할 수 있냐. 지금 자기가 팀쿡이 오고 애플이 더 잘 됐다. 혁신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애플은 또 항상 그랬던 것 같기는 해. 아니야 나는 지금 그게 혁신인 것 같은데. 뭐가? 애플이 자존심 얼마나 세고 그러는데 자체 AI? 안 하고 챗GPT 하는 게 그게 혁신인 거지. 아니지. 왜? 그거는 남의 혁신을 받아들이는 거지.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잖아. 왜냐면 자기네가 자체 개발하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거지. 받아들이는 거지.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못하는 거지.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는 안 받아들일 거야. 근데 받아들이는 게 그 마인드 아이폰을 자체가 더 팔겠다? 그 마인드 자체가 혁신인 걸 수도 있어. 난 아니야. 그렇잖아. 왜냐면 그러니까 고정관념 고리타분하고 흥선대원 같은 사람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. 난 아니야. 생각해봐 못 받아들여. 왜냐면 자기네 거 자기가 자체가 하겠지. 자기네 걸 이렇게 가져오겠다. 못하니까 못하는 걸 그렇지. 그러니까 못하니까. 아니면 심지어 그 챗GPT가 이제 뛰어난 그러니까는 굳이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이걸 했다 쓰자. 그게 더 이제 수익적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.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. 원래 애플 좋아하지. 아니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. 받아들이는 거잖아. 왜냐면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.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. 일론 머스크의 명언 중에 그거 있지.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자동으로 변하는 줄 알지만 누군가가 혁신을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마소가 이제 챗GPT가 그럼 너무 애플은 이제 그 시총 1위를 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돼버리는 거야. 애플은 이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무언가 또 새로운 아니지. 전략을 추구하겠지. 물론 폰은 더 많이 팔 수 있겠지.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껍데기만 파는 거야. 결국엔 하드웨어 회사로 전락해버리는 거야. 뭔가 또 하겠지. 뭔가 또 있겠지. 봐봐 지금 전기차도 한 달 했다가 다 포기했지. AI도 할 것처럼 했는데 진짜 다 애플이 너무 AI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한 거야. 그런데 결국에는 챗GPT를 받아들인다? 할 수 없는 거야. 이래서 스티브 잡스가 빠진 애플을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신봉하지 않는 거야. 나는 너랑 반대야. 그걸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거의 탑3 기업 중에서 그걸 받아들인 마인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은데. 그 마인드면 테슬라 투자 못해. 지금 테슬라 투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빨리. 나중에 테슬라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뭐 애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무언가 뭘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애플 이렇게.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왜 가져가? 무언가 나중에. 나중에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테슬라에서 그거를 그거 뭐야 챗GPT를 해가지고 하겠어? 안 해 절대 안 해. 왜냐면은 자존심이 있거든. 어쨌든 그걸 딱 애플로 내려놓고 딱 받아들인 거잖아. 그냥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야.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고 아직 못 만들었잖아 테슬라.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그 아예 딱 깔끔하게 딱 포기하고 딱 받아들인 거지. 난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야. 물론 그냥 나의 생각이야. 그게 이제 뭐 주가가 어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인드로 테슬라를 투자해. 혁신가의 마음이 없어. 이래서 내가 아이폰 4 아직도 갖고 있거든. 그거 웃돈 준대 팔면 그게 그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어서 참나.
그런 게 남는 거야. 아유, 어? 진짜. 사람들은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려. 어? 팀쿡? 그래, 돈은 잘 벌 수 있겠지만 스토리가 없어. 아유, 어? 참. 일론 머스크를 왜 좋아해, 사람들이? 어디, 있거든. 어, 대한민국 어? 어디 방구석 저기 커피숍에 찐따 두 명이서 쭈그려가지고 무슨 뭐 진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, 이 찐따 두 명이요. 저기요, 인문계 아니세요? 어? 인문계 아니세요? 어. 나중에 그 댓글 보자니까는 그 받아들인 철학이 없어.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이 그걸 이렇게 남의 걸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결단인 거야. 용기는 있지. 용기는 있지만,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.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수익은 더 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의 혁신은 끝났다는 거야. 그걸로 무언가 할 수도 있겠지. 뭐 모르겠어. 뭔가 나는 건 몰라. 아, 그걸로 뭘 해도 남의 걸로 하는 거잖아.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.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왜 여기서 이게 커피숍에서 찐따처럼 우리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뭔 소용이야. 안 그래? 모든 대화는 다 그래. 뭐 모든 대화가 다 그렇지. 뭐 그럼 뭐 맨날 뭐 먹을래, 뭐 먹을래, 뭐 입냐, 뭐 그런 얘기만 하냐? 어우 진짜 답답해.